박스 주문이 들어와서 플라워 용돈 박스를 지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샤만트 장미를 좀쓸 거고요. 폼이다 한대좀 쓸까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자주 쓰는 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도 쓰고 시네신스와 보라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융화를 시킬 수 있는 좀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의 시네신스를 쓰고요. 그다음에 연한 핑크톤 스타치스를 쓰려고 합니다. 미셴시스를 쓸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걸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쓰다가 남으면은 남기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객님이 100만 원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신다고 이렇게 플라워 용돈 박스를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제작하는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아시스의 물이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이래서 이제 플라워 용돈 박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이게 지금 플라워 박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여기다가 꽃을 넣고 여기다가 용돈을 넣을 거예요. 플라워 박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이렇게 안이 보일 수 있도록 꽃이 보일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닫은 상태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픈 상태로 할 건데 오늘은 오픈 상태로 플라워 박스를 지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픈 박스를 하시려면 이렇게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장미대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하나를 이렇게 꽂아 두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넘어오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로는 약간 지탱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꽃가루 하향을 잡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맨 뒤에는 꽃이 너무 올라가거나 그래서는 안될것 같고요. 요 정도 선에서 꽃을 잡을 거고 요 밑에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지만 여기 용돈 있는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을 때요 정도 사이즈는 약간 긴것 같고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긴것 같습니다. 그럼 요 정도 사이즈 딱일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장미로고요. 샤먼트란 장미로 옆을 이용해서 저는 요런 식으로 퍼지는 꽃을 꽂을까요? 요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꽃. 버릴 때또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분이 꽃이 좀 오래 가길 바라고 이걸 들고 시골을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산까지 장미를 좀 써서 좀 안전하게 저 멀리 갈수 있도록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좀 많이 썼고요. 참고로 이 옆에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이 옆에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이 옆에 부분은 꽃이 너무 많이 옆으로 퍼지지 않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옆 햇살이라는 장미예요. 얘는 지금 요 미니 장미는 햇살이라는 장미인데 분위기가 비슷하죠, 샤먼트랑. 그래서 얘는 작은 걸로 약간 언밸런스하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얘는 약간 밑으로 그래서 요 장미는 대가 얇아서 너무 위로 서면 빨리 시들어요. 이렇게 작게 잘라서 요건 뒤쪽으로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장미는 거의 쓴것 같고요. 포인트로 요건 퐁퐁이를 좀 써볼까 하는데요. 여기다 넣을까요? 전 여기다 넣는 게 제일 이쁠 것 같네요. 대신 얘는 너무 속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포인트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속으로 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죠. 정리로 일단 1차로 마감을 했고요. 한번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정리로 1차로 마감한 부분. 이런 식으로 장미하고 샤만트, 햇살, 그 다음에 퐁퐁이로 지금 장식을 좀 해봤어요. 니시안샤스를 포인트로 좀 넣고요. 핑크 색깔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핑크 스타치스를 느낌만 나게 조금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장꽃들이 예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뒤가 잘못하면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뒤쪽도 조금 신경 쓰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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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꽂은 거. 마무리로 시네신스, 이거 들꽃 분위기 나는 요 시네신스를 한 몇 가닥 정도를 넣어줄까 해요. 요 시네신스 이쁘죠? 요게 시네신스예요. 이런 옆부분들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칼립투스는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앞부분에 들어갈 거고 뒤에는 넣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된 단골분이 주문을 하신 거라서 제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골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다른 데보다 저희가 뭐 천 원만 비싸도 사람 심리가 옮기는 게 다른 데 싼 데 가서 사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 거 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저희 가게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믿어 주시고 일단은 좋은 거 써줄 거라는 그 믿음이 저를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든 어떤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꽃바구니는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꽃 리본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드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님이 마냥 여러분들 여기 앞에 오픈 여기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꽃장식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신스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시네신스와 햇살이라는 장미를 여기다가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요회 같은 경우에는 말려도 이쁘기 때문에 굳이 뭐 시들면 어떡하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햇살이라는 장미를 원래 이 꽃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장미를 조그만하게 잘라서 이렇게 뭐 스타치스로만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밴딩 처리를 하고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그 정도? 위로 어차피 묶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고
항상 끝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위를 여기 앞에다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그냥 반듯하게. 반듯하게 붙여도 이쁘고 다 이뻐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일단 앞면은 처리가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자, 마무리는 했고요. 이제 돈만 말아서 넣어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깔았어요. 혹시라도 예, 더러워질까. 한번 다른 영상을 또 다시 커트해서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잘했죠? 저희 앵순이 감독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오늘은 이제 플라워 박스를 지금 완성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완성하는 게 아까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뒷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지금 저희가 지금 손님한테 드릴 거고요. 돈을 말아서 완성된 상품은 저희가 또 사진 찍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나요? 네, 큰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저희 앵순이 감독님 말씀대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